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톡에서 채팅을 하다가 누가 그 위안부 타결 어떻게 된 건가요? 하여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문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평소에 이슈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걸 이해할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는가? 정리가 안돼 있다.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 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동영상 찍습니다. 자, 위안부 타결이라고 검색을 해요.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맨 처음 위키백과가 나옵니다. 이건 스킵하고, 그 다음에 나무위키가 나와요. 스킵할게요. 허핑턴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결지였다고 발표했다. 어쩌고저쩌고 인정했다. 등등. 처음이라고 하네요. 총리가 사죄를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하고, 합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고, 이거 뭐 어차피 읽어봤지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알 리가 있습니까? 그 맥락을 알아야지. 한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한쪽에서 또 주장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거는 각 측에서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라고 했고, 일부는 두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했고, 한쪽에서는 뭐 따르겠다, 이분은 뭐지? 주장을 했다고 해요. 에? 철거한다고? 아니, 소녀상은 왜, 아니, 끝난 거야, 기사가? 아니, 위안부 협상하고 소녀상하고 같은 주제지만 이게 무슨 상관 있는 거지, 도대체? 자, 그리고 이제 전문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보고 내가, 아니, 그러면 일본 측 입장이 수용된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 정부 입장은 관계없죠. 한국 정부가 아니라 그 뭐냐, 그 일본 정부와 이제 그 대립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전문이 나와서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책임을 통감한다, 깊은 사죄 어쩌고.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성과라고 볼수 있는 표현들인지, 항상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들 그대로 유지된 건지 알 수가 없죠. 평소에 이슈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노조가 저기 운영권을 가져간 이후 논조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죠. 아, 뭐 이게 뭐야? 잠깐. 기사들 다 모아놨네. 아니, 근데 위안부 타결 어딨어, 기사가? 다 옛날 기사인데? 기사가 없는 것 같네, 아직.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기사가 없지? 이거를 다 읽어보면은 맥락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근데 어쨌든 없고. 아, 저거는 토픽 페이지였나? 조선일보. 자, 이걸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합의했습니다. 등등 등등 등등. 관계자? 아, 우리 정부 관계자. 그래서 정부 측은 당연히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계속 소녀상 철거 논란이 나오네. 어쨌든 아니 설마 댓글을 보면서 내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어디에도 이게 그 일본 정부와 대립을 세워온 측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허핑턴 포스트의 그 기사에는 링크가 걸려 있었어요. 링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지? 여기. 연합뉴스. 그리고 이 밑에 건 뭐지? 연합뉴스. 이것도 연합뉴스. 나눠야 집 소장. 이건 안 좋은 내용이다. 아, 뭐야? 아, 사진 단신이네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나눔의 집이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슈 관심 없으면 또 모르는 거죠. 어쨌든 어느 측에서는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비판했어요. 잠깐, 이건 2015년 12월 28일이잖아. 아니, 잠깐. 이거 다 2015년 기사인데? 아, 조선일보. 오케이, 오케이. 벌써부터 워낙 이 뉴스가 최신 뉴스라서 지금 아직 새 기사들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 잠깐, 얘도 15년, 얘도 15년. 2016년 기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최근 이슈가 아니고 작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타결은 12월에 다 끝난 거지? 아, 그럼 이게 기사가 맞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비판했고, 이분도 비판하셨고, 관심이 없어도 이 할머니가 위안부였다는 거는 뭐 대략 맥락으로 알수 있죠. 뭐, 네, 뭐 나오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분은 또 비판의 입장이 없는 것 같고, 이건 광고지. 아, 무슨 기사가 이렇게. 아니, 기사 내용은 어디 있어 도대체? 다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2016년 8월 8일. 아, 최근에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네. 헷갈리는 점은 지금 이 타결이 사실 2015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사에 쭉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타결이 뭐가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이걸 보고는 좀 힘들고, 여기도 안 나오고, 그럼 아까 한국일보에 그거는 좀잘 정리돼 있나? 날짜가 안 잡혀서 판단하기 힘드네요. 이건 언제 거냐? 7월 27일. 타결 이후로 여러 가지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애매하네요. 최신 뉴스가 아니라서 지금 당시 그때의 요점은 무엇이었는지 또잘 정리 안돼 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에 주장하는 쟁점, 그러니까 정부 측에 주장하는 건 뭐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측의 입장은 뭐고, 그리고 그세 입장 사이에 주요 쟁점 무엇인지 정리가 전혀 안돼 있죠. 당연히 맨날 맨날 쓰는 거니까 그런 게 정리가 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그 12월 때문에 그런 건지, 설마 그때 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겠냐겠죠. 그거 외에 다른 논란거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논란거리가 무엇인지 위안부 타결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아주 힘드네요. 재단 얘기 나왔고, 철거 얘기 나왔고, 근데 철거는 12월 기사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니까 재단이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얘긴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이걸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기사를 통해서 이슈를 파악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어떤 기사도, 그러니까 기사 중에 1%, 10% 미만이 기존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쟁점 정리를 하는 성격의 기사가 아주 적죠. 그리고 그 기사가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정리해주는 기사가 이렇게 각 기사에서 뭐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은 당연히 이걸 보면서 대략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아무런 시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가 어느 날 이거 뭔가 하고 관심이 생겼다. 신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신문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매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걸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을 해? 위키백과 잘 정리했겠죠. 나무위키 더잘 정리됐겠죠. 위키백과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무위키는 그 작성한 사람들 주관이 잔뜩 들어간,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잠깐, 긍정론, 부정론에만 이제 나쁜 거다 하고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에 겨우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겨우 관심이 생긴 사람한테 신문이나 읽어봐 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 조언일지 좀 부정적이네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은데?